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민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강남역 일대.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또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권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HCN은 강남역 일대 상권의 위기와 또 회복 방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에 큼지막한 임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몇 걸음 더 옮기니 이번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임차인을 구하는 상가 건물도 눈에 띕니다. 실내에는 집기류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75길 고기골목의 한 상가 1층입니다. 전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한 게 지난해 7월이지만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대로변의 다양한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점포, 팝업 스토어, 어학원 등은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었습니다. 이면도로를 따라 고깃집과 주점 등이 밀집한 강남역 상권은 이처럼 많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접어든 침체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 좀 코로나 기점으로 좀 많이 줄었고 그다음부터 좀 이제 많이 손님들 유입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5, 60% 정도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역 일대 상가 임대료는 대로변 기준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면도로 쪽은 평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건물주들이 비싼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점포의 유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공실률을 보니까 한 지금 10%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공실이 없었어요. 뭐 장사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이제 강남역 오셨다가도 임대료 듣고 놀래서 떠나시고. 한편 이 같은 상권의 쇠락은 강남역 일대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나 금융기업이 즐비해 소비층의 상당 부분을 고소득 직장인들이 차지하며 강남역 상권을 떠받쳤지만 최근에는 이들 기업이 하나 둘 떠나며 전반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증권, 금융 뭐 이런 쪽들이 쭉 채웠던 것들이 다들 외부로 이탈들을 했고 기업들이 그 공실에 대한 수요를 채운 것이 IT나 공유오피스나 창업보육센터 이런 곳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강남이 캐주얼 컬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지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함께 최근 급성장한 성수나 용리단길 등 타 상권과 비교해 뚜렷한 특색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남역 상권 침체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장을 검찰에 고소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HC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뒤늦게 기관장을 소환한 부분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검찰에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현장 속 생존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지하차도 천장에 있는 철제 구조물을 붙잡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생존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경안정제라든지 수면유도제 그리고 항우울제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 복용을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은 찾아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9개월 만에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상황. 이들은 뒤늦게 조사가 이뤄진 부분에 안타까움과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족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오송참사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늦은 만큼 제대로 조사,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한다면은 뭐 결국에는 특별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사법적 책임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인 가운데 유족들의 마지막 바람은 바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물론 이제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은 관리 좀 하시겠죠. 다른 부분에서 또 얼마큼 또 준비를 하셔서 그 아까운 또 생명들이 잃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좀 제대로 좀 해서 동일한 일로 좀 반복 안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달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됐던 병원에서도 권고로 내려가며 코로나는 독감 수준의 풍토병으로 취급돼 진짜 엔데믹이 시작됩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대부분 해제됐지만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계속 써야 했습니다. 이른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5월 1일부터 코로나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낮추면서 마스크 의무도 해제됩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져서인지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뭐 항상 챙기고 다니면 좋겠지만 뭐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불편하긴 하죠.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건강치 않으니까 자꾸 그래도 쓰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다가 한번 입원했더래서 무서워가지고 괜찮다고 해도 내 자신 위해서 쓸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감소 추세고 위험 변이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입소자 선제검사 등 마지막까지 남은 방역조치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엔데믹을 공식화했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풍토병으로 취급받게 된 엔데믹 선언에 따라 격리 기준과 지원도 달라집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 채취 후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진단검사비 지원도 대부분 사라져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우리 국민 약 67%가 감염됐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4년 3개월 만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전세 사기 등의 이슈가 겹치면서 서울의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준공 5년 이하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월세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탓인데 이는 결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월세 부담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실제 다른 조사에서도 2030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은 주거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았습니다. 특히 월세 거주 청년의 40% 이상은 주거비 체감도가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또 월세나 이런 비용 관련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세 포비아 현상의 장기화로 월세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주거가 안정되면 결혼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2030들 또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좀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와 관련 지어져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월세 지원금이라든가 뭐 임대의 일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아예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늘려주는 겁니다. 고물가와
취업난, 전세 사기 등 불안 요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년층이 공감할 만한 주거 사다리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건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그리고 우리도 무심코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기시효라고 쓰여 있는 문을 미는 바람에 문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부딪혔는데요. 다리에 장애가 있던 여성은 넘어졌고 머리를 다치면서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문마다 당기시효 또는 미시효가 붙어 있는데 이걸 잘 확인을 안 하고 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열거든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좀 그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 자체가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네. 어쩌면 나도 이런 사고에 휘말려서 피고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당기시효, 미시효에 대해서 아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사람이 죽고 유죄가 확정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방송에서 당기시효라고 문에 써 있어도 밀고 나가는 사람 100% 한국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들 그러잖아요. 하도 사람들의 신경을 이렇게 많이 안 쓰니까 당기시효를 엄청 강조한 표지판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또 유족의 슬픔은 크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유죄까지는 조금 과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근데 이 사건이 약간 좀 공교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일부러 민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이번 일처럼 당기시효, 미시효가 그렇게까지 법적인 의미까지 갖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누군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결국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원칙 기준에 근거해서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일상에서 하는 잦은 실수라서 좀 그럴까요? 판결 역시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그 정도의 충격으로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한다. 굉장히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죄를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러자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은 과실치사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을 추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과실치상 부분이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그리고 검찰의 기소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아, 네. 근데 먼저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실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찰이 일단은 A에 해당하는 죄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B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입니다. 먼저 주의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뭐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이제 1심과 2심이 판단이 엇갈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밀하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과실과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과실치사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소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1심에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그러면 과실로 인해서 치사가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치상하고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항소심은 이 부분을 결국엔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또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족은 상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입니다. 근데 결국 형사적으로도 그 처벌의 수위가
좀 크지 않은 것처럼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많이 인정될 여지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 관리자를 상대로는 조금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 문이 반투명의 유리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 고인과 유족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 역시 어떤 면에선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잘 보고 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저희한테 좀 시사하는 바는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사소한 규칙들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미시오 당기시오라는 어떤 이 사소한 규칙들도 평소에 조금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에 좀 휘말리지 않고 결국에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 어떤 생활 속에 매너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기시오, 미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내리기 전에 지하철이나 뭐 엘리베이터에 들어선다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뛴다 이런 경우처럼 살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무시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기는 규칙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규칙이 왜 있겠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규칙 어기면 안타까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의 계기로 조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 인구가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자족 도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성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 건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최대 비전입니다. 타 지자체에 밀리지 않는 행정력과 경쟁력을 위해 2040년 100만 인구의 기틀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도로, 교통 등 SOC와 꿀잼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산업 투자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쳤고 2022년 7월 취임 당시 외국인 포함 86만 1,000명이던 인구가 올해 3월 87만 5,000명으로 14,000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11월부터는 4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2023년 11월 87만 6천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12월 151명, 올해 1월 143명 등 넉 달간 619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는 61만 1,000명에서 60만 9,000명으로 2,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청주시는 인구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청년층에선 주택과 취업 문제 등으로 세종시와 서울시 전출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세종이나 그 서울, 대전 쪽으로 전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요인으로 감소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전국적인 저출생 문제로 인구 증가는 지자체 간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유치와 강소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청년층에 어필할 매력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인구의 순 그 증가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타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흡인력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청주도 그렇고 충북 전체가 이렇게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청주시는 5월 중 예정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교육문화, 도시기획, 산업경제 등 추진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원룸촌 등에서는 헌옷 수거함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재활용해보자는 취지로 한때 이용률도 높았는데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수거함도 적지 않습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원룸이 밀집한 포항시 오천읍의 한 동네입니다. 헌옷 수거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녹슬고 빛이 바랬습니다. 수거함 주변으로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쌓여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겁니다.
헌호수구암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옷걸이부터 베개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헌옷이 들어있어야 할 수거함에는 전기장판과 인형, 수건까지.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탓에 분리수거 대신 몰래 버린 것들입니다. 일부 수거함은 도로변에 설치돼 교통 흐름까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쪽에 뭐 이제 뭐 차가 지나가다가 이거 사고도 한번 났었던 것 같아요. 방해가 좀 되었던가 봐.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헌옷 수거함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허락 없이 설치된 불법 수거함입니다. 관리 주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개고를 한 뒤 철거 절차를 밟지만 개고장이 붙은 헌옷 수거함을 이동시켜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민간 업체에서 이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해마다 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그 우리 민원 신고가 왔을 때 빠른 조치를 행정부서에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도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현재 포항 남구 지역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모두 330여 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원룸이 밀집한 오천읍 문덕리 일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포항 북구는 난립하고 있는 헌옷 수거함의 개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원래 용도와 목적을 상실한 헌옷 수거함이 주변 쓰레기를 불러 모으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인 HCN 윤경보입니다.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북도가 원자력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재편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소는 총 26기. 이 중 절반인 13기가 경북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총 11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도 원자력 산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원전산업 육성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발맞춰 경상북도도 환동의 본부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존 원자력 정책과를 포함한 동해안전략산업국을 에너지국으로 재편하고 SMR 전담 조직을 전국 최초로 신설합니다. 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따른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에도 올해 4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국 18개의 원자력 가까이의 실험 시설과 원자로 심화 교육을 지원할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텍, 동국대 등 원자력 가까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SMR 인력 양성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국비 등 각종 지원을 이끌어낼 응집력이 더해지면 원전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순환 보직으로 오신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경북의 원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두고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신한울 3, 4호기의 조기 착공과 SMR 기술 개발,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태계 조성 등 원자력 산업을 미래 전략으로 꼽는 경북도. 원자력 산업이 수소와 전기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전문성의 확보가 뒤따라야겠습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충북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일원에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규제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해외 원정치료를 대체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충북을 비롯해 부산과 강원, 전남 등 후보지 네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첨단재생 바이오 분야 특구 후보지로 충북을 선정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재생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그 현재 현행법상에는 현재 그 관련 법상에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임상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런 그 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아서 충북 내에 있는 별도의 임상위원회를 도는 특구 지정 기간인 2028년까지 첨단 재생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한 곳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60곳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송을 포함한 청주시 일원에는 임상연구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첨단 재생의료 실증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기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오송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한 공동세포처리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구 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실증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임상연구 한 건당 5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K바이오스퀘어부터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까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오른 충북.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유소라입니다. 구미시가 원도심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을 열었는데요. 첫 주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막을 알리는 축하 공연과 함께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이 첫 걸음을 뗐습니다. 평소 주말과 달리 인파가 몰리면서 활기는 명절 대목 못지않습니다. 재료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이제 축제로 나니까 밝고 재밌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첫 주 야시장을 찾은 인파는 구미시 추산 3만 명. 구미시는 상인회, 구미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야시장을 구상한 뒤 올해 2월부터 본격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구 중심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강하고 이색 경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구미 전통시장을 살렸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야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단연 먹거리. 앞으로 두 달간 일정별로 다른 먹거리가 선보이면서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관광이 재미가 없어요. 먹을 거 있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대학교가 선정한 구미의 100대 맛집이 있습니다. 이 100대 맛집을 야시장의 메뉴에 맞도록 저희가 메뉴 개발을 하고. 동문상점가와 함께하는 야시장은 매주 달라지는 체험 행사와 함께 6월 22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열리고 어린이날과 도민체전 기간에는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 놀랐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구미 사람 다 모였어요. 맛있는 곳 짱 많아요.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